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호텔 지역 중심지에 있다. 그것은 중심지에 있다. 중심지에. 즉, 무엇무엇의 한가운데. 영어로 in the middle of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현재입니다. It is middle of 다음에 무엇무엇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호텔 지역, 지역이라고 하는 표현 district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It is in the middle of the hotel district.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중심지에, 무엇무엇의 한가운데, in the middle of, 이런 표현을 쓰고요. 지역이라고 하는 표현, district.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메뉴에 있는 모든 것은 맛있다. 주어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맛있다. 모든 것, everything. 메뉴에 있는, 어떻게 표현하죠? 언더 메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everything on the menu 다음에 맛있는 영어로는 어떤 표현이 있죠? delicious 이런 표현 쓰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메뉴에 있는 on the menu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everything, 모든 것, 복수 쓰면 안 됩니다. everything,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 is를 쓴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과 상관이 없다. 무엇과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이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다 혹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에이는 B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관계가 없다 할 적에는 something 대신에 nothing을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관계가 있다. have nothing to do with. 관계가 없다의 뜻입니다. 확인됐죠? 그러면 그것은 has 상관이 없다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일, your work 이렇게 문장을 표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무엇은 무엇과 상관이 있다 혹은 없다 이 표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에는 당신을 위한 많은 혜택이 있다. 혜택이 있다. 있다 없다. There is
대학, 아! 이거만 쓰면 되겠죠? 혜택은 영어로. benefit.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많은 혜택. a lot of benefits. 무엇이 있다, 없다. there is. 여기서는 benefits. 복수형이기 때문에 there are을 쓰면 됩니다. 다음에 많은. a lot of. 혹은 lots of. 혹은 plenty of.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 benefits. 그것에는 in it. 당신을 위한 for you.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혜택이라고 하는 표현 benefit 단어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다루는 것을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누구를? 당신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It can help you. 무엇을 도와줍니까? 당신이 배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learn 혹은 help가 있죠? 목적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보로 동사원형을 써도 좋고 to부정사를 써도 좋습니다. 다음에 당신이 사람들을 다루는 것, 다루다라고 하는 표현 deal with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사람들 deal with people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다루다, deal with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하세요. hel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요. 동사 원형을 써도 좋고 to부정사를 써도 좋습니다.